오늘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세 번째 소제목.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은사장인 고린도전서 12장의 방언에 대한 정의가 각종 외국어라고 증거하고 있다. 은사장인 고린도전서 12장의 방언에 대한 정의가 각종 외국어라고 증거하고 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4절입니다. 12장 우리 4절입니다. 12장 4절. 자, 호영이요. 호영이. 자, 12장 4절에서 10절까지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네.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절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4절에는 성령, 5절에는 예수님, 6절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으로 나오죠. 4절에 성령, 5절에 예수 그리스도, 6절에는 성부가 나오죠. 성부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은사는요, 은사는 저희가 뭐라고요?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은사가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거야. 자, 8절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러니까 어떤 성도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성도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쭉 나오는데요. 10절에요. 10절에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네, 영분별 참 중요하죠. 영분별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거 10절이에요. 10절에. 10절에요. 어떤 이에게는,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대자기죠. 자,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보다 사실은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은 사도행전이랑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12장은 또 왜 중요하냐면은 은사장이에요. 은사장이 뭐예요? 은사의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는 이런 거다. 능력 행하는 건 이런 거다. 이게 나오는데 있잖아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9절에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해 있는데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사실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병 고치는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또요, 예언, 능력 행하는 은사를 준대. 예언함을 준대. 근데 있잖아요, 참 미안하게 하나님은 친절하죠. 방언 때문에, 있잖아요. 방언 때문에 세월이 흘려서 이 방언 때문에 혼란스러울까봐 이게 뭐라고 써있다고요? 각종 방언 말함이 있어요. 그냥 있잖아요, 다른 은사들처럼 다른 이에게는 방언 말함을, 그러면 있잖아, 헷갈릴 텐데, 이 세월이 흘러서 많은 교회가 귀신 방언할까봐 하나님께서 딱 답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각종 방언 말함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각종이 뭐냐면요.
각 종류의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 종류의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한 하나님께 영의 기도를 한다 그러겠죠? 방언이 영의 기도를 한다겠죠? 그럼 있잖아요. 한 하나님께 우리가 한 영의 기도를 해요? 여러 영의 언어를 해요?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영의 방언을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한 영의 방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한 언어, 영의 언어인 한 언어를 주실 거예요. 만약에 영의 언어가 정말 맞다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일한 언어, 동일한 영의 언어를 주실 거예요. 통일된 한 언어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방언을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완전히 신변 잡기야. 얼마나 여러분들 오합지졸이야. 너무 다양해. 만약에 있잖아요. 진짜 방언이 영의 언어가 진짜 있다면 있잖아요. 진짜 통일된 언어로 우리가 방언을 할 거예요. 누구도 의심치 않을 만큼. 근데요. 완전히 오합지졸이야. 그러면서 그게 영의 언어래요. 근데요. 은사상인 12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각 종류의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한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언어를 말한대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과 매치가 되죠, 그쵸? 사도행전 2장에 뭐라 나와요? 여러 종류의 외국어를 말했어,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 종류의 방언, 지역 언어를 말한다고요. 여러 지역의 지역 언어를 말한다고 지금 써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방언의 장애가요. 각 종류의 언어를 말한다. 각 종류의 언어를 말한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요. 참 희한한 게 있잖아요. 뭐 능력 행함을 뭐 힌트가 없어. 예언함을. 그렇죠? 근데 당연한 거야. 능력 행하는데 뭐가 필요해? 예언하는데 또 뭐가 필요하냐고. 그렇죠? 영들 분별하는데 뭐가 필요하냐고. 뭐가 필요하냐고. 그런데 있잖아요. 방언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야. 그냥 능력에 나가서 뭐 고치고 뭐 분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든 그 누구든 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끼우기 위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는 거예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이 방향성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향해요. 자, 그래서 은사장인 고전 12장의 이 방언에 대한 정의가 영의 언어가 아님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각 종류의 여러 종류의 외국어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